오늘은 부산에서 억새밭으로 유명한 수학산을 가볼 건데요. 출발지는 하단역. 하단역에서 햇님 어린이집을 거쳐 정각사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 승학산. 승학산 뒤편에 억새밭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마루정으로 내려와서 구덕산에 올라갑니다. 구덕산에서 임도길을 따라 쭉 내려오시면 은광산 입구가 나옵니다. 곧마을이죠. 곧마을에서 은광산으로 쭉 올라가셔서 여기 구경하시고 쭉 구봉산까지 내려오죠. 구봉산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시면 중앙공원이 나옵니다. 민주공원이죠.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거리는 약 15km.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승학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뷰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은강산, 구봉산. 진짜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풍경도 안 나오고. 뷰가 X입니다. 겸아, 어디 갔노? 저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땡겨서. 자, 여기 있습니다. 으이쇼. 야, 힘 빼지 마라. 여기에 콜라를 부어 먹으면. 멋지, 너무 좋아. 아, 옛날에 이거 고무로 이거 파가지고 먹물 묻혀갖고 이렇게 뒤집어 찍은 거, 그거군요, 회장. 이거. 사람을 지금 군인들이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군인들이 지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광주 사태 사망자. 대중, 김대중 대통령 알지? 아, 알죠. 김대중. 그때 이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대. 아, 그래?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근데 사형은 안 당했지. 무슨 초등학교지? 자, 낙동 초등학교에서 내려서 여기 신호등을 건너서 갈 겁니다. 여기 맥도날드도 보이네요. 강릉이 작은 도서관 쪽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LG U+ 이거 우회전.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낙동 초등학교. 낙동 초등학교 담벼락을 끼고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LG25 사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승학산 가는 간판은 안 나옵니다. 이정표는 안 나옵니다.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햇님 어린이집. 아, 등산로 입구라고 일로 들어가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찾았는지. 등산로 입구. 그쪽으로 길을 따라가시면 승학산이 나오겠죠. 소나무. 자, 이제 본격적인 산길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가봅시다. 날씨도 좋은데.
지현 씨 오늘 어떤 산을 갈 계획입니까? 예, 네, 선악산 제1코스. 부덕산, 건강산, 예, 네, 구봉산을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민주공원, 대천공원을 구경하고 그렇게 내려갈 겁니다. 거리는 몇 킬로죠? 15 킬로 정도 되고, 시간은 넉넉 잡아 5시간. 고맙습니다. 자, 아주머니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각사 쪽으로, 정각사 쪽으로 가면은 승악산이 녹음됩니다. 네, 승악산 표시는 없습니다. 지금 앞쪽 초등학교에서 걸로 온 지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은 산 냄새가 안 납니다. 좀 더 올라가야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도시 냄새. 좌측으로 가면 동아대학교. 우리 동아대학교에서도 한번 올라갔죠. 동아대학교에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길은 좀 지겹습니다. 다른 길을 지금 선택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납동 초등학교를 거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오를 때 이런 길을 정말 싫어합니다. 산으로 가야 되는데 정각사? 정각사 가는 길. 정각사에서 또 가는 길 있겠죠. 그렇죠. 표지판이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입구에서 낙동초등학교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오니 산불 조심 랜카드도 보이고 요런 길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런 샛길로 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저기 하늘이 보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일까요? 발걸음이 더 빨라집니다. 고픈 기대감으로 그렇네요. 거의 꿈감에 이룰 때하고 똑같네요. 여기가 한옥상 정상 600m 거의 다 왔습니다. 건국고등학교 우측으로 1.4km. 저희가 올라온 길이 아마 선악산 올라오시는 길 중에 최단거리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최단시간이고, 동아대 쪽으로 올라오시면 아마 한 3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저기 보이네요. 선악산 정상 다 왔습니다. 야, 저기 데크길이 보입니다. 데크길 보이면 다 온 거죠? 그렇죠. 승악산 1시간 1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승악산 몇 미터죠? 497. 이야, 강아지도 올라왔습니다. 강아지 오늘 비석을 새로 세웠네요. 억새밭 저쪽에 고단봉이 보입니다. 대강산 고단봉. 영도 오륙도까지 보이네요. 오륙도 마사하고 장림 신평 다 보입니다. 여기 저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여기 하구뚝이네요. 하구뚝. 하구뚝에서 명지 오늘 정확히 보입니다.
여기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은 날씨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은 약간 뿌옇죠. 저기 또 비행기가 한 대 옵니다. 줌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비행기 줌으로 당겼습니다. 저 사람이 한 다섯 명 타고 있네요. 보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 손을 들고 있네요. 자, 착륙대까지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김해 공항으로 착륙을 합니다. 원래 김해 공항도 이게 큰 공항입니다. 이거 가덕도 신공항은 말도 안 되죠. 김해 신공항을 다 정비를 하면 됩니다.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저 있는데 아빠? 어디? 저기 풀립. 트럭스반. 보인다. 착륙하네요. 바퀴 내렸습니다. 성악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 여기가 엄궁이죠. 엄궁. 엄궁 아파트 아니야? 뒷산이 보입니다. 뒷산의 아파트. 그만해. 피부 같지. 저 억새밭으로 갑니다. 억새밭. 아,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같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에 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야, 멋집니다. 여기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해운대 억새밭이 더 멋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 성악산 뒤에 여기 억새밭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벌판 같습니다. 벌판. 자, 억새밭 정상에 돌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상청이 아주 가깝게 보입니다. 아, 여기 헬기장입니다. 헬기장. 헬기장. 우리 구독산으로 가야 되는데 간판이 안 보입니다. 지금 간판이. 여기가 성악산 억새 군락지입니다. 여기. 멋있죠? 여기 가을에 오면 끝내줍니다. 일단. 소나무 한 그루를 지나서 저희가 약도상으로만 봤지 구독산을 아주 못 가봤습니다. 이정표를 봐야 되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대표께 눈이 맑아집니다. 눈이 마음도 맑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입니다. 아, 억새밭 철축단지 저희가 온 곳이죠. 서구 꽃마을. 아마 꽃마을 쪽으로 가지 싶은데요 가팔라서 일로는 못 가고 일로 저기 글로 가겠습니다. 이 길로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길. 엄마하고 대형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절로 갔습니다. 그렇죠. 다음 봐주는 겁니다. 네. 아, 꽃마을 가는 길에서 본 군락지 억새밭입니다. 성악산 보이죠? 풍경은 좋습니다. 자, 꽃마을 가는 길 기상 자갈마당입니다. 끝없이
이 산이 나무가 병풍 역할을 해줍니다. 햇볕이 오늘 따가운데 이렇게 햇볕 사이로 걷고 있습니다. 자갈마당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구 꽃마을로 좌회전하겠습니다. 아, 이런 바리케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 아까 거기를 넘어오면 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괜히 빙 돌아왔습니다. 산을 좀 올라오는 게 낫지 저 빙 둘러오면 더 힘듭니다. 자, 구덕산 정상으로 250m 밖에 안 됩니다. 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길도 있네. 요 길? 이 길로 가면 안 되나? 자, 요런 표지판이 나옵니다. 우측으로 가면 시약산, 요리 내려가시면 시약산, 그리고 구덕산 좌측. 아우씨나 100m 남았습니다. 그런 철탑도 있네요. 저기 가면 되면 통신 철탑 같은데. 아, 구덕산 중계소네요. 중계소. 구덕산 정상입니다. 자, 구덕산 나왔습니다. 경랑고 33회 구덕산 565m. 구덕산 정상에서 본 센텀. 저거 장산도 보이네요. 구덕산에 올라오시면, 정상에 올라오시면 부산 항공무선 표지소라고 있습니다. 항공무선 표지소. 비행기하고 뭐 관련된 곳인가 봅니다. 나중에 한 집에서 아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나 구덕산 사진 안 찍어? 아, 찍을까? 응. 아, 구덕산 정상에 갔다가 아까 그 길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점이 이게 안 좋네요. 같은 길을 또 내려가야 된다는다. 그러니까요. 구덕산은 그게 좀 안 좋습니다. 시약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바로 올라왔다가 다시 저기 무슨 산입니까? 지금 가는 산. 엄광산. 엄광산으로 가는 길을 바로 가면 되는데 승악산에서 올라오면 다시 구덕산을 거쳤다가 다시 어떤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구덕산에서 엄광산 가는 길 좀 바람이죠. 자, 꽃마을 그 다음에 엉광산입니다. 엉광산 다음에 어디죠? 구봉산. 구봉산. 엉광산 가는 길인데 이게 꽃마을 가는 길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늘도 지고 오늘 날이 더워서 땀이 엄청 났는데 여기서 땀을 다 식혀줍니다. 길 좋죠, 시연아? 네, 맨날 이런 길로는. 근데 산길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아빠는 안 좋죠. 아빠 맨날 산길 좁은 길 있잖아요. 벽면에 오만 낙서를 해놨습니다. 우리 국토 종주할 때 생각나네요. 아, 그 낙성면인가? 박진곡에 거기도. 네, 박진곡에 우리 사는 거 타고 올라갔죠. 낙서면인가? 아닌가? 아, 생각 안 납니다. 자, 구덕문화공원 꽃마을 800m 다 왔습니다. 목석 원회관. 저 올라간 길이 보이는데 안 가? 어디? 아, 그렇네요. 한가다. 자, 꽃마을 다 와가니 차량을 통제시킵니다. 여기는. 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예. 아, 기상 레이더 아까 보고 왔죠? 네. 여기 서구 4초소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생전 처음 왔습니다. 네. 꽃마을도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롭습니다.
일로 내려갑니까? 자, 요로 데크길로 쭉 내려갑니다. 우리가 초행길이라서 조금 헷갈립니다. 자, 오늘의 점심은 지금 11시 20분 네, 정도 됐는데 오늘의 점심은 김밥, 육개장, 무파마 이렇게 먹습니다. 자, 콜라 맛있게 먹는 방법 한번 보십시오.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우와,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때요, 맛이? 아, 굿. 굿입니까? 이런 길이 나옵니다. 쑥덕, 쑥덕. 어디? 금강산 유아숲 체험원. 일로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우리는 할매 굿당도 나옵니다. 자, 여기가 서구 2초소. 시원아, 아까 1초소였나? 저기? 초소. 구덕산에서 내려올 때. 4초소. 아, 거기가 4초소. 여기 2초소입니다. 자, 여기가 은광산. 구덕산에서 일로 쭉 꽃마을을 지나 은광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도 차량 통제를 합니다. 은광산 유아숲 체험원. 네, 유치원 애들이 여기 많이 놀러 오죠. 여기도 좋습니다. 꽃마을에서 500m 올라왔습니다. 은광산 정상 2km, 거의 2km 나왔습니다. 구덕산에서 꽃마을을 거쳐 은광산? 은광산까지 가는 길은 산길이 없는 걸까요? 요런 인도길 뿐인가? 참 궁금합니다. 인도길은 힘듭니다.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잠깐 힘들고 말아야 되는데, 굴러가는 길은, 힘듭니다. 이왕 가는 길, 조금 빡세게 타고 쉬는 게 낫습니다. 계속 힘들면 쉬지를 못합니다. 지금 어중간하게 힘들면 쉬지를 못합니다. 꽃마을에서 2km 올라왔습니다. 2km 좀 넘게 올라왔는데 KT 은광산 중에서 여기 오면 유한 은광산 정상 160m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인도길을 따라 올라오니 은광산 중계소가 나옵니다. 은광산 정상 100m 남았습니다. 길이 좋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는 은광산 몇 미터입니까? 504m. 1995년 4월 5일날 입구석을 1950년 설치했네요. 나와봐. 나와봐 시연아. 영광도서에서 4월 5일 후원을 해줬군요. 영광도서. 영광도서. 은광산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에서 바라본 광경. 은광산에서 바라보는 광경. 여기 문현동, 뭐 서면 동네 다 보입니다. 저기 센텀시티가 보이고. 금방 은광산을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은광산은 비추입니다. 비추. 그리고 비추. 네, 비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은광산은 비추.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로 왔습니다. 구봉산을. 아, 다 보여? 뷰가. 저기는 주례네요, 주례. 낙동강이 보입니다. 오늘 산길이 너무 좋습니다. 능선길인데 항상 새로운 길은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다들 그렇죠? 새로운 길은 항상 가슴을 뛰게 합니다. 구덕산이 보입니다. 아, 저기 승악산의 억새밭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기 군락지 억새 줌으로 한번 땡겨볼까요? 멋진데요?
기상대, 부산 기상대도 보이고. 자, 이제 저기 은광산 기지국 쫙 보입니다. 주례 반갑농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저기 대왕산 산대장이 빨리 내려와야지 아빠가 설명을 하지. 얼른 오세요. 자, 이제 고봉산이 드디어 닿았습니다. 자, 고봉산. 자, 고봉산 몇 미터입니까? 431미터. 431미터. 고봉산. 여기 정자도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보겠습니다. 중앙공원으로. 근데 고봉산인데 뷰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 실망만 안겨주는 고봉산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실망이란 것은 뷰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중간중간에 하늘 위치에서 보는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정상은 나무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고봉산, 은광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분위기 좋습니다. 자, 저 노래 제목이 뭡니까? 김연자의? 김연자의 밤열차. 밤열차입니다. 밤열차. 마이진이 불렀죠. 야, 밤열차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산 북항. 자, 저희가 고봉산 정상에서 내려왔는데 봉수대로 갑니다. 봉수대로 가서 저기 대천공원, 중앙공원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여기 데크길이 증권거래소에서 기증을 한 거랍니다. 다 지었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자를. 시원하네요. 멋지네요. 만점. 멋진다. 맨날 멋진다. 멋진다. 황령산, 장산 다 보입니다. 자, 영도를 줌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영도입니다. 저게 부산 신앙대교 보이죠? 감만동. 중앙공원 관리사무소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대천공원이죠. 중앙공원 이리로 갑니다. 중앙공원 가는 길 계속 내리막입니다. 아까 봉수대에서 계속 내리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가 10km를 넘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8시 15분부터 지금 1시 15분 됐습니까? 봅시다. 지금 몇 시입니까? 1시 48분이네요. 1시 48분. 1시요. 1시 48분. 한 2시, 한 6시간은 지금 걷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힘든 고행길입니다. 봉수대에서 680m 왔습니다. 충원탑 중앙공원이죠. 340m, 540m 남았습니다. 충원탑 540m. 자, 민주공원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충원탑 안에는 등산길이 없습니다. 이런 담이 쳐져 있습니다. 충원탑 주변에는
담이 젖어 있어서 못 갑니다. 여기가 주원탑입니다. 주원탑. 자, 작품을 한번 봅시다. 미술 작품. 마각. 무슨 작품일까요? 아, 옛날에 이거 고무로 이거 파가지고 먹물 묻혀갖고 이렇게 뒤집어 찍은 거 그거군요 이거. 이게 뭔 작품입니까? 위에 미군 국기가 있네요. 그렇죠, 미군. 여기는 일본 외놈. 맞네. 광주 사태 사망자.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알지? 아, 알죠, 알죠. 김대중. 그때 이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대. 아, 그래?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근데 사형은 안 당했지.